김준희 슈드 1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누가? 내가 뭐 한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I can help. 그러면 용도에 맞게 묻는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Can I help?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How can I? 누구? 네, 한영이. Help you.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한테 민준이가 가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Oh, I can't speak Korean 막 이래. 그럼 이제 뭐라고 바꿔서 How can I help you?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 그렇죠. I am looking for. police officer. 오케이. 자, 잘했는데요. 2%가 부족해요. 어, police officer 해야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찾고 있는 중이다. I'm looking for 무엇을? A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경찰관 찾고 있는데 경찰관 어디 있을까요? 아이 엠 루킹 포야.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세 가지 중에서 뭐 양경 씨. 그다음에 이 녀석은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죠. 찾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계속 사람들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합니까?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 페퍼 페퍼 어? 피플즈 안 합니다. 피플 자체가 사람들이에요. 얘는 불규칙 복수형이라 합니다. 원래 S 붙여야 되는데 얘는 자체가 사람들이란 뜻이야. 피플 should sleep.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오케이. 해야만 한다. 양념치 썼고요. sleep 뜻이 뭐예요? 뭐라고? 자다라는 하다 시니까 be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should be sleepy야? should sleepy야? 오케이, be 필요 없죠? 양념시 뒤에 무슨 뜻? 하다 시 오면 된다 했습니다. people should sleep.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people should sleep. 그럼 묻는 말 만드는 게첫 단계. 시드 피플 슬립. 그렇죠.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시드 피플 슬립. 문장 완성. 아우롱. 시드 피플 슬립. 그렇죠.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돼요? 아우롱. 시드 피플 슬립.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사람들은 7시간 동안 자야 된다 해도 되지만, 우리는 7시간 동안 자야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7시간은 자야만 돼. 그리고, we for 7 hours. 자, 양념시 뒤에 하다시 넣으면 돼요. should sleep 만드는데 뭐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 누가 다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야만 한다. we should sleep. 우리는 자야만 한다. we should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됩니까?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랬더니 우리는 7시간 동안은 자야 돼. We should sleep for 7 hours. 건강을 위해서 7시간 정도는 자야지.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랬더니 그렇지. 오, 좋았어.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다음 표현.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벌써 다 했어? 오늘 뭐 배웠어? 좀 기다려. 오늘 뭐 배운 거예요? 아니. 누가 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내가 보내야만 한다라는 말이 누가 다 아닙니까? 오케이. 아이 문장이 너무 적어요. 지금 네 문장 했는데 최소 여섯 문장 아니 원래는 여덟 문장 해야 되는데 좀 봐요. 여섯 문장을 해야 여섯 문장을 해야 오케이, 조금만 더 연습하고 오세요. 저기 폰 가지고 와보세요.